네, 북한 김정은이 연평도 인근에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군을 향한 화력 타격 계획을 검토한다며 위협도 했습니다.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채영 기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정은이 연평도와 가까운 최전방 부대인 장제도 방어대와 무도 영웅 방어대를 찾았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장제도는 연평도에서 6.5km, 무도는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김정은은 장제도 방어대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의 동향과 연평부대의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 우리군을 향한 화력타격 계획도 검토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들의 북한군을 향해 명령을 내리면 적들의 사등뼈를 완전히 분질러야 한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어서 무도로 이동했는데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던 곳입니다. 김정은은 이곳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떠올리며 정전 이후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서북도서에 대한 고강도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같은 시간 인근인 연평도 최전방 부대를 김정은이 시찰한 겁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자신의 동선을 노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자신감 표현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 의회가 새 대북제재 강화법을 추진하고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움직임 속에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재에 굴하지 않고 병진 노선을 계속 걷겠다는 겁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군부대를 방문한 이후에 대남 도발에 나선 전례들이 많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